네, 미래통합당의 조수진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초선 의원님들 많으십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 중에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싸우지를 말라는 목소리 저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여당, 거대 여당, 여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야당의 지적과 견제가 싸움입니까? 그게 정쟁입니까? 둘째, 대화와 타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까? 야당이 내밀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대 여사 의석을 가진 여당이 내밀어야 됩니까? 무엇이 안 봅니까? 셋째, 여당이 하라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 방망이 두드려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타협입니까? 그게 협치입니까? 오늘 아침 법사위에서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법안이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나도록 의사정보 시스템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의안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었어요. 발견 안 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게 독재입니다. 독재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게 독재예요. 방망이 두드리게 다 해놓고 야당 들러리 세우려는 것. 과거 독재 정권 때도 없었던 독재입니다. 독재를 독재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독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이 들어오면서도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어제 저녁에 통보가 났습니다. 오늘 법사위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법사위 운영이 다 있는데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는 방망이 두드릴 테니까 들어오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운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법안 상정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보름 전인 7.14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7월 14일입니다. 이제 보름 됐어요. 보름 전에 것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합의라는 건 깨라고 있는 것이십니까? 이거 뭐하러 합의문 작성했습니까? 그때 김태년 원내대표님 왜 이런 합의문 작성하셨습니까? 분명히 법안심사 소위에서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저기 운영위원장석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보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상한 상정 법안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헌 논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상정 예상 법안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입니다. 규칙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규칙을 고쳐서 상위법을 처리하자? 이게 어느 나라에 있는 겁니까? 제가 검찰 출입할 때 존경하는 김혜재 검사장님, 저기 여당 의원석에 있습니다만 검찰 출신으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위법을 고쳐서 상위법을 통과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왜? 법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폐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네,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독재라는 거 그거 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명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냥 민주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독재당 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아십시오. 역지사지 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당 하실 겁니까? 예, 박성준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